없었던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대단해요, 혜택 씨. 자자자자. 팬이에요. 아니 진짜 여기가 세상에 지방질이 하나도 없어요. 쫙쫙 갈라졌죠? 쫙쫙 갈라지고 아니 우리가 느낀 네. 자체가 아주 단단한 돌이 들어가 한번 보여줘. 등. 예. 오. 아 일단은 그 몸짱킹 시작된 뒤에 지금 네.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네. 사실 우리 붐씨도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이러고 나와. 빨리 벗어. 왜 이러고 나온 거야. 안에 뭔가 있어. 조명 좀 어두워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몸종은 알겠는데? 뭔 기름에 이렇게 많이 아우 식용유 발랐죠? 콩기름 냄새가 너무나 오 봉씨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뭐 이게 시간 될 때마다 네. 좀 최선을 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점적으로 어깨 가슴 가슴 좀 넓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너무 튀어나와서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가슴이 됐습니다. 어깨도 굉장히 살아있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네. 육체적 정신적 지주 한 분이 계십니다. 몸짱킹의 선장님이신 이영만 트레이너. 네. 아 물론 저도 이제 운동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영만 선생님. 근데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몸짱킹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요. 네, 네. 이제 신혼여행도 못 가고 고생 결혼하시고 신혼여행을 포기하시고 운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결혼식 당일날 네. 계속 식이 끝나시고 저랑 함께 운동했어요. 아, 이특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척추 측만이랑 네. 이런 게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구부리시면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굽어버려요. 교통사고. 네,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더 올라오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위별로 설명드리자면. 자. 보시면 원래 사람은 가슴은 짝짝인데요. 여기도 커.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네. 이쪽 면이. 그리고 여기 좀 달리네요. 네네. 이쪽이 좀 복근이 비대칭입니다. 이게 다 이제 척추 측만이니까 근육도 삐뚤어져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등도 한번 보여주세요. 등. 굉장히 환하 있던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막 성내고 있는 것 같아. 어휴. 아, 2012 승리 몸짱킹을 시작한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50여일이 흘렀습니다. 도전자와 함께했던 50일 여러분들 바로 몸짱킹의 도전자와 함께했던 50일 아마 여러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 깜짝 놀랄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